며칠 후에 이 사람이 버스 정거장에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다리에다가 커피를 확 쏟습니다. 신천지 용어로 이 작업을 은사치기라고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리 이단 상담소에서 이단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도사님. 저희 2016년에 새롭게 하셔서 출연하시고 이제 6년 만에 뵙는 건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근황이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제 16년도에는 신천지를 막 탈퇴한 상황이었고 이제 그 관련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 이후로 이제 신천지 상담소에서 이제 조금씩 일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 상담소 분들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신학교로 복학하고 또 신학도 좀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전도사로 이제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가 크게 타격을 입은 건 이제 신도들이 탈퇴를 한 건 많지 않고요. 이미지 쪽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눈에 띄게 변한 점이 있다면 교회와 상담소 앞에서 대대적으로 시위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외부에서 시끄럽게 하는 활동들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아무래도 이미지 타격이 심했다 보니까 이미지에 더 악화가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도 활동은 오히려 더 교묘해졌죠. 코로나 시기로 이제 대면의 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SNS, 온라인상에서의 포교 활동도 더 활발해졌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전도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도 더 많이 개발됐습니다. 신천지 포교 방식에 대해서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천지인들의 포교 방식은 다른 이단과는 완전히 궤가 다릅니다.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한 사람의 인생을 둘러싸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파악해서 그 사람 좋아하는 걸 하고 싫어하는 건 하지 않죠. 맞춤형 포섭이라고 합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를 하는데 이걸 하려면 그 사람의 인생을 둘러싸고 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해요.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은사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간혹 사용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여러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예언의 은사.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공략하는 대상자에게 가서 자기가 집사님을, 친구를, 너를 꿈에서 봤다고 한 일주일간은 커피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고 뭐 뜨거운 커피 같은 거 데일 수도 있으니까 걱정돼서 이야기한다고 뭐 그런 말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기분 나쁘죠. 뭐야 하고 지나가는데 며칠 후에 이 사람이 버스 정거장에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다리에다가 커피를 확 쏟습니다. 진짜 그 예언이 실행이 된 거죠.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신천지에. 신천지 용어로 이 작업을 은사치기라고 그래요. 이걸 하려면 이 사람이, 이 당사자가 지금 어느 버스 정거장에 몇 시 몇 분에 앉아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행하는 사람도 따로 붙어요. 신천지 용어로 왕눈이라고 그럽니다. 신천지 그 텔레그램 방에 자주 올라와요. 무슨 무슨 역 몇 번 출구 2시부터 4시까지 왕눈이 해주실 분 구해요. 뭐 이런 식으로. 왕눈이들은 따라다니면서 지금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넙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이제 은사치기 담당자가 가서 예언을 실행시키는 거죠. 뭐 그 주에 운전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러면 꼭 접촉 사고가 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둘러싸고 연기 활동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하면 누구라도 속을 수 있어요.
어제가 수능일이었는데 이 기간이 특별히 그 신천지인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기라고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기회예요. 이 영상을 꼭 수능을 본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11월 이제 초부터 신천지인들이 대대적으로 이 젊은 학생들, 이제 막 수능이 끝난 학생들 대상으로 포섭 활동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이제 수능 하나만 보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막 수능이 끝나면 얼마나 그 자유롭겠어요. 그리고 사회의 어떤 사기꾼들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지 않아요. 막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또 부모님들도 이 시기에는 이 아이들이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을 좀 자유롭게 놔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 학생들에게 신천지인들이 정말 잘해주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접근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의심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인간관계를 맺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대비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시간이 많이 남고 놀고 싶어하고 자유로운 시기에 그 학생들에게 대대적으로 접근하면은 그 폭발적인 전도 실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신천지 성경 공부방에 막 의자들을 몇십 개씩 대여해 온다거나 그렇기도 해요. 거기가 막 이제 20살이 된 학생들로 막 미어 터지니까요. 바글바글 하니까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막 수능이 끝난 학생들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대학생들 특히 겨울방학에 진입해서 이제 시간이 여유가 많이 남게 된 대학생들 위주로 공략을 많이 합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의심하는 어떤 훈련, 대비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21살, 22살, 23살의 학생들 상대가 잘해주면 이제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아는 경우에 쉽게 당하죠. 상담소에서 사역하시면서 또 겪는 피해나 신천지의 공격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저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스파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스파이를 잡았는데요. 이제 스파이가 계속 들어와요. 저희 상담 내용을 알아내서 신천지로 넘기기 위해서 또 저희 상담소에서 누가 상담을 받고 있는지 알아내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마치 회심된 것처럼 신천지를 탈퇴한 것처럼 해서 저희 상담소로 들어오는 스파이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다 잘 잡았지만 아무래도 크게 심력이 소모되는 게 사실이에요. 애정으로 위로해주고 치료하고 교육하고 그랬는데 사실 스파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힘들죠, 심정적으로. 그런 정보전 같은 걸 치밀하게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지치는 게 조금 있습니다. 힘내서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스파이로 들어와서 노리는 게 뭐예요? 그 신천지인은? 저희 상담 자료, 저희가 신천지인들에게 심리적인 데미지를 주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신천지 교리의 오류 같은 거 아니면 이만희 교주가 숨기고 싶어하는 내용들 같은 걸 알려주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걸 저희가 비밀리에 활용하는 이유는 그게 노출되면 신천지인들이 그거를 미리 신천지 신도들에게 교육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 교육을 들은 신천지인들은 나중에 상담을 받을 때 그 자료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아요. 우리 이러이러한 변명거리가 있어요 라고 답변하고 별로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면이 있고 또 지금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신천지인들이 있어요. 이제 제대로 아직 치료되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여러 도움으로 치료 과정 중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어느 지파의 누구인지 신천지 측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신천지가 파악을 해야만 거기에 맞춰서 또 교리를 수정하거나 그렇죠. 수정하거나 방어하거나 계속해서 신천지 교리가 수십 년 동안 변해왔어요. 오류를 수정해오고
그 전에는 그야말로 교회에서 나고 자란 그 교회가 그냥 마냥 좋은 온실화초 같은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이 가정이 3대째 기독교 가정이기도 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보람찬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활동이나 어떤 임원 활동, 교회 사역 활동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20살 때 신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소 교만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고 뭔가 앞으로도 계속 제가 멋대로 계획한 인생을 잘 해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 다녀오고 나서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죄송함, 죄책감,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사기당했다는 어떤 괴로움, 이런 심정들 때문에 정말 저라는 사람이 신학교로 복학을 해도 괜찮은지,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서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이 제게 맞는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죠. 그 복학하면 안 되는 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스스로를. 이제 고민하는 기간이 꽤 됐지만 결국에는 복학을 했습니다. 제 죄책감을 뛰어넘는 저의 괴로움을 충분히 치료해 주시는 어떤 신앙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분이고 넉넉한 분이구나 라는 걸 더욱 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천지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보통 그런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대부분 그렇죠. 죄책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울한 감정을 경험하는 건 다 동일할 겁니다. 심리적인 치료, 신앙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신천지인들에 대해서 어떤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나요, 혹시? 그렇죠. 여전히 심합니다. 여전히 심해요. 그래서 속상한 부분이에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빠지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당할 수 있거든요. 신천지인들의 전도 전략이 원체 악랄하게 개발되어 왔고 현장에서 또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르면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들어가 보면 똑똑하고 멀쩡하고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신천지를 탈퇴하면 주변에서 어쩌다 그런 데를 갔냐, 똑똑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바보였네, 이제 그런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 인식이 두루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치료 과정이라거나 이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식면에서 좀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보람이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인 한 명이 회심하는 데는 물론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열심히 저희가 교육하고 노력하면 정말로 이 한 사람이 잘못된 사이비 집단에서 빠져나와서 거기가 사기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뿌듯하고 보람차고 또 감사하죠. 그렇게 저희가 노력한 것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가끔 피곤하고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고 하지만은 모든 일이 그런데 저는 특별히 더 감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상담 중에 있는 내담자들이 이제 상담이 잘 이루어져서 신천지를 탈퇴할 수 있도록 상담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자분들이 마음이 지치지 않고 늘 힘내서 이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심각해져만 가는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